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그리고 이 고프로 반갑다. 왜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색할까?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. 제 들어가기 전부터 좀 떨리거든요. 오, 여기 아름다운데요. 오, 정원이. 선생님 좋아하셔야 될 텐데. 와, 어머 어머 어머, 이렇게 아름다운, 여러분 좀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? 이 하얀 집. 어! 어, 오신다 오신다. 아! 안녕하세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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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머, 제가 놓쳤어요. 떨려. 네. 어머, 어머, 일단 안녕하세요. 네, 가지고 계십시오. 어머, 어머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. 어머, 이렇게 아름다워. 저 너무 팬이에요, 선생님. 이렇게 감사합니다. 저희 엄마들에게 데모를 제가 만나고 있는데. 잠깐만, 잠깐만. 네. You are so beautiful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, 어, 노래 좀 부르세요. 그 좋은 말씀 하시는 거 유튜브로 막 찾아보고 하던 너무 열혈 팬이었어가지고. 저 이렇게 아직 안 믿겨요, 이렇게 선생님 뵌 게. 아니, 진짜 이 집과, 네, 이 꽃과, 이 분과 이미재 씨가 땡 잡았구나. 아예 아니에요. 저는 이제 꽃 그러면, 네, 이 싹에서 이렇게 피어나서 꽃이 작은 봉오리였다가 활짝 폈다가, 네, 만개한 그 아름다움과 향기와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또 시드는 인생이에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저 꽃 좋아합니다. 아, 그렇죠. 네. 그렇게 지니까 또 더 아름다운, 네, 것도 있고. 맞아요. 한데, 네, 그걸 또 이해를 너무 하고 계시니까 좋네요. 집안에 꽃 한 송이만 있어도 분위기나, 네, 이 마음이 확, 네, 달라지거든요. 네. 우리 저기 정원 씨네 댁은 꽃 필요 없을 것 같은데, 정원 씨 자체가 집에서는 시댁꽃 취급을 안 해요. 시댁꽃으로. 또 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곱게 다루는 것 같아요. 꽃을 함부로 다루는, 맞아요, 사람은 많지는 않은, 맞아요, 것 같아요. 이 자연, 자연에 있는, 네,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존중하면서 잘 다루는 것들을, 맞아요, 배우는, 맞아요, 아주, 맞아요, 좋은 대상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쵸, 정말. 그쵸? 그래서, 네, 저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꽃을 좀 많이 만져보게끔 해준,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일을 할 때 뭔가를 이제 좀 만져보게 하는데 아이들은 막 이렇게 만지죠. 근데도 조금은 이제 이 아이들을 좀 존중할 수 있게 해도 이제 생명이라는, 네, 그건 거를, 네, 간접적으로나마 좀 이렇게 애들이 느낄 수 있게 좀 알려주려고는 하는 편이에요. 네, 아, 좋습니다. 근데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요. 이 우리 아들한테 이 꽃바구니를 받고 싶어가지고. 네. 어버이날, 전날 막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들이 꽃바구니 하나를 줄까? 막 이러는데 꽃바구니 주더라고요. 비누꽃. 왜 그러고. 센스 만점, 네, 실용 만점. 스물 몇 살 됐을 때 저희, 네, 아들들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. 예전에 유치원에서 카네이션, 네, 만들어 오더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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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네, 초등학교를 안 가니까 그런 걸 못 봤더라고요, 제가. 학교를 안 가니까. 학교를 안 가니까. 학교에서 만들거든요, 그거를. 모르는 척 하면서 받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. 네, 아, 그걸 못 받아서, 네, 올해 조금 슬프더라고요. 그러네요. 오은영의 버킷리스트. 오늘은요, 이 시간이요, 네, 우리 엄마를 위한 시간이에요. 저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. 네. 친정 부모님, 우리 아버지가 아흔, 우리 어머니가 86세, 그리고 저희 아래층에 우리 시아버지가 91살, 91세, 우리 시어머니가 86세. 오, 이렇게 다 같이 모여사세요? 네, 이렇게 아래에 사시고. 이렇게,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 엄마 평생을 딸 뒷바라지 하신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밤에 늦게 오면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밥은 먹었냐고 그러고, 조금 있으면 60이 다 돼가는 딸인데도 그래도 챙겨주려고 하시고, 많이 주무시라고 그러지만, 그래도 오늘날에 내가 여기 사장님, 있는 것이 우리 엄마가 든든하게 뒤에서, 그쵸,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우리 아들 키울 때도 참 많이 힘이 되어주시고,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엄마 언제 옆에 계시니까 마치 공기처럼, 그쵸, 네, 맞아요, 그 감사함을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잠깐 잊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엄마를 위해
꽃을 최선을 다해서 정원 씨한테 배워가지고 네. 우리 엄마한테 좀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. 근데 할 수 있을까? 그럼요. 평생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는 건데. 일단 꽃을 네. 사랑하시는 마음으로만 네. 꽂으셔도 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. 화이팅! 네, 화이팅! 예쁘게 하실 네. 수 있으실 거예요. 힘은 넘칩니다, 언제나. 네. 화이팅! 힘이 중요해요. 네. 지금 오늘 네. 제가 준비한 꽃은 네. 네. 가장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그 네. 꽃바구니를 준비를 했어요.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네. 지금 여기를 보면 너도 밤나무라는 소재로 네. 알맹이 달린 이 아이가 레몬트리 네. 그리고 이 아이가 영춘아예요. 감사의 표시로 뭔가 선물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꽃말의 의미가 그래도 감사와 존경의 뜻이 담긴 핑크 장미랑 지금 큰 장미가 핫앤소울이라는 장미고 이 아이가 센세이션이라는 장미예요. 핫앤소울. 그렇죠. 이름 너무 예쁘죠. 네. 야, 이건 누가 이름 되게 장명을 잘했다. 네. 이게 카네이션이에요, 선생님. 아 그래요? 네. 보통 보던 카네이션은 빨갛고 그냥 단색이 많은데 요즘은 카네이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. 향등골이라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. 처음 듣는 단어다.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구. 그리고 이 아이는 베로니카랑 네. 클레마티스라는 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꽂으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, 네. 지금 말씀드린 너도 밤나무랑 이 그린 소재 있잖아요. 네, 네. 그린 소재로 틀을 먼저 잡으실 거예요. 이 영춘아가 조금은 영춘아 이거? 네. 예. 네. 네. 틀을 같이 따라할 거야. 따라쟁이야. 네. 틀을 잡기가 편해요. 왜냐면 네. 좀 곧고 또 이파리들이 잔잔잔 해가지고 뭔가 그 밑바탕의 흐름을 끊이지 않고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처음에 혹시라도 혼자 하실 때 골라주시면 좋아요. 네. 자르실 때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요. 그 이유는 사선으로 잘라야 그 단면이 면적이 커져서 물 흡수하는 양이 많아서 네, 사선으로 네. 자르시고 네. 그다음에 이 크기와 1.5 정도의 크기로 커지면 돼요. 그래서 살짝 얘보단 좀 커지는 느낌으로 꽂아주시면 되는데 요령을 알려드리면 동서남북으로 꽂아주시면 좋아요. 어딜 가든 방향이 중요해. 중요해. 집을 살 때도. 완성품이 어떻게 나오면 제일 좋으냐면 자연에서 그냥 본 꽃이 그대로 있다는 듯한 느낌이 나면 제일 좋아요. 길고 짧고 뭔가 그런 건 선생님 취향대로 꽂아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일단 동서남북을 먼저 꽂아볼게요. 아, 그래요. 꽂으실 때 선생님 먼저 해보세요. 이렇게 꽂으시는 게 아니고 각도를 기울이셔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길이로 하면 이제 이게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이 크다니까 네. 네. 근데 꽃을 꽂으면 정말 그 성향이 약간 왜 그림 테스트 하듯이 그런 게 드러나요? 이렇게 틀만 좀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네. 좀 쉽게 꽂으실 수 있으세요. 이런 아이들은 여기 잘 보이는 선에다가 지금 동서남북을 꽂으셨으면 그 사이에 하나를 꽂아주시고 그거와 대칭되는 쪽으로 가면 뭔가 골고루 퍼지겠죠. 네. 그래서 이 아이는 약간 뒤쪽. 네. 되게 명랑하시고 네. 밝으시고 유쾌하시잖아요. 네. 네. 근데 어머님한테도 그런 네. 따님이세요? 우리 엄마는요. 글쎄 딸이 조금 어려운 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기질이 좀 까다로운 기질이어가지고요. 왜 두 돌 때까지는 매일 울었대요. 밤 9시가 되면 딱 울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울었대요. 매일! 누워서 못 주무시고 이렇게 등에 매달고 주무셨대요. 그 이후로는 잘 안 먹고 조그맣고 잔병치레도 굉장히 많고 또 말을 안 듣진 않았어요, 제가. 근데 뭐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는데요. 그렇다고 또 순둥이는 아니었어요. 왜 그렇게 해야 되죠? 뭐 주장이 확실하고 막 네, 어렸을 저, 때부터 네, 그러셨구나.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주도성이 약간 지나치다. 이래서 제가 다 알아서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. 뭐 이런 유형이거든요. 그래서 뭐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부러운 자녀인데. 이제 우리 엄마는 되게 챙겨주는 걸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는데. 그러는데 손이 가려고 하면
제가 나눠냈거든요. 뭐 어. 이런 딸이니까. 아유, 키우기 어려웠겠다. 뭐 하나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없고 뭐 맞아요. 이길 수가 없는 거지. 이 이길 딸이. 수가 없어. 이길 수가 없는. 네, 그럼 이제 요거. 그래서 이제 레몬트리를 네, 레몬티. 네. 요 사이사이에 이제 또 꽂아주시면 되는데 그 높낮이가 다 같지 않아도 네. 돼요. 근데 잘 꽂으세요. 사실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꽂는 그 모양이나 그 손 동작이 되게 어색하시거든요. 근데 선생님은 여러 번 꽂아보시는 네, 배짱으로 그러니까요. 아니 너무 잘 꽂아. 그 나 어릴 때는요. 네. 조금 그 우아한 엄마들이 꽃꽂이를 배웠어요. 아 그래요. 그래서 나는 아 나도 어른 되면 저런 거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. 중에 유일한 건 아직 못한 거 되게 많은데요. 진짜 이 꽃꽂이는 정말 제가 난생 오늘 처음이에요. 난생 처음. 근데 해보고 싶으셨던. 꿈을 이루는, 꿈을 이루는 겁니다. 그 꿈을 제가 같이 해드릴 네, 수 있어서 싶었군요. 너무 영광이에요, 네. 선생님. 꽃을 꽂기 시작하실 건데 왜 저희가 자연에서 꽃을 볼 때도 꽃들이 다 이렇게 붙어있지 않잖아요. 다 제각각 이제 약간 자기만의 공간을 네, 확보를 네, 하고 그렇죠. 있기 때문에 밑그림을 지금 그리실 때 너무 따닥따닥하지 않게만 그려주시면 되고 꽃은 나름 주인공인 애들이 있어요. 주인공인 네. 애들이 있고 그 옆을 보조해주는 역할 애들이 있고 주연과 조연 조연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감초 역할을 해주는 포인트 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주인공 아이들은 얼굴이 크거나 아니면 네. 가장 이제 좀 곱거나 하는 아이들로 걔도 이제 틀을 따라가줘야 되니까 이 수국이랑 네. 얼굴이 큰 장미로 틀을 잡으실 거예요. 어쩌면 이렇게 아우 요게 꽃을 꽂을 때 저희가 짝수로는 잘 안 가요. 왜냐면 그게 좀 너무 더듬이나 뭐 안테나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나란히 있게 되면 그게 되게 웃긴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, 맞아요. 그럴 네, 수 있을 네, 것 같아요. 그래서 네네. 홀수로 가면 조금 실패할 확률이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수국을 꽂아주시는데 수국도 높낮이가 있게 쉽게 그냥 얼굴 하나 정도의 정도. 차이가 있게끔 높낮이를 네. 주시면 네. 더 생동감 아이들이 진짜 살아 막 춤추는 느낌으로 이 아이는 식탁의 가운데 놓을 건지 아니면 콘솔 같은 모서리에 놔서 이 앞면만 보이면 될지를 생각을 일단 하시고 그래서 난 사방하다 그러면 앞도 신경 써야 되지만 뒤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사방화예요. 그래서 하나이는 정면을 여기를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이 보이는 쪽에 수국을 하나 꽂아줄게요. 키가 너무 높은가?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선생님이 그 밑그림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정해놓으셨잖아요. 네. 근데 걔보다 너무 큰 꽃이 네. 메인 꽃이 올라와 버리면 얘를 따라서 또 다른 꽃이 가다 보면 이 풀이 다 안 보일 안 수가 보일 있거든요. 수도. 이 정도 네. 낮춰서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키가 작은 숏다리들은 네. 언제나 염원이 있어요. 뭐 정원신이 크잖아요. 그치? 제가 8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요. 어릴 때 붙어 다녔어요. 조금만. 잘 안 먹고. 근데 이제 아마 이 제 그 키에 대한 약간의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네. 슬픈 이야기. 네, 슬픈 이야기다? 네. 약간 슬픈 이야기?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길게 꽂으셔도 네. 되고. 아, 네. 원꽃. 그냥 원꽃 꽂으세요. 왜냐면 아, 네. 이게. 네,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. 예쁘다. 근데 사실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다. 네. 네. 이제 선생님이 아까 좋아하셨던 하트 앤 소울을 네. 꽂아줄 건데 이 아이를 하트 앤 소울. 네. 내 심장을 그대에게. 내 영혼을 그대에게. 이휘지 씨가 그렇게 하고 꼬셨죠? 저요. 저희 신랑은 그 조상님 묘자리를 바꿔줬는데 너를 만났다며. 아 그래도 그게.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네. 그냥 이분이 나이가 이제 차서 되게 결혼을 하고 싶으신가 보다 왜냐면 소개팅 첫날 사실 결혼 얘기부터 하면 너무 부담이 좀 되잖아요 네. 여자 입장에서는 네.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그분 어디 가셨는지 자꾸 약간 네. 상담처럼 여기에 한번 꽂아볼게요 네 얘는 선생님 길게 네. 꽂으셔도 되고 뭐 꽂았다 뺐던 자리라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네. 이것 좀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보시고 여기 구멍 여기다가 없는데. 꽂으시면 네.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가운데도 오
피크자. 한번 이렇게 이제 돌릴게요. 네. 돌려서 이 뒷부분도 꽃을 조금 꽂아주셔야 네네. 되니까. 오. 그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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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색깔도 너무 예쁘고, 어머 향이 뭐. 야, 얘 향에 취하겠습니다. 네. 너무너무 향기가 이렇게 네. 뒤에다가도 뒤에도 이제 조금 꽂아주세요. 예쁜데? 엄청 예쁜데요? 오. 그러면 이제 네. 카네이션을 먼저 꽂을게요. 카네이션은 얘를 네. 살살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네. 얘가 더 활짝 펴요. 이렇게 돌려서 마사지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유리겔라 손 같아 이렇게. 어머 어머 진짜 어머 유리겔라 숟가락 숟가락 이렇게 그리는 유리겔라. 카네이션도 장미처럼 빈 곳에 그렇게 네. 그룹핑을 해서 네. 꽂아주시면 되세요. 네. 아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유리겔라 한번 해봐야지. 유리겔라. 어. 오 유리겔라. 오리겔라 오리겔라. 아 너무 좋네요. 아직도 안 믿겨. 선생님이랑 네. 지금 네.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. 엄마들한테 자랑해야지. 그쵸? 친구 엄마들한테. 나도 자랑해야지. 정원 씨랑 했다고. 선생님이랑 꼭 꽂았다고. 여기가 네 이쪽은 좀 이런데 여기가 약간 뭔가 조금 그죠? 이제 그런 아쉬운 네. 부분들을 요 네. 미니 장미로 아하. 채워주시면 돼요. 왜냐면 네. 이제 아직 꽂을 꽃들이 많기 때문에. 근데 정말 아까도 선생님이 그게 인생이랑 막 비유를 하셨잖아요. 인생이랑 비슷하다고. 근데 저도 약간 꽃을 꽂으면서 막 그런 생각 하거든요. 그렇지. 너 주연만 있으면 될 게 아니지. 그럼요. 너도 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. 그럼요. 막 이러면서 막 네. 말을 시키면서 꽂는데. 어. 그리고 꽃도 사람이 다정하게 말해주면 얘네들도 들어요. 얘들아. 이러면서. 얘들아. 어, 너무 예쁘다. 이러면서. 어, 웃고 있는 얘들아. 것 같아요. 벌써. 그러니까 얘네들 막. 네. 이러면서. 네. 그러고. 얘네들이 막 화려하게. 얘들아. 그럼 네. 얘들아 그럼 네 이러면 얘는 나도 있는데 뭐 이런 약간 나도 이런 어 이쁘다.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네네. 사이사이 베로니카 아이들을 이런 데다가 사이사이에 아 이게 또 분홍에 네. 붉은 거에 또 보라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예쁘네요. 네, 이 클레마티스를 꽂아주실 네. 건데 어머 이 꽃이 일단 이렇게 생겼네요. 꽃다발이나 꽃에 이 아이가 들어가면 아 이건 고급스러운 꽃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돼 있는 되게 예쁜 꽃이에요. 그래서 어떤 꽃 위에 얹어 있어도 그냥 나비가 앉은 느낌의 그 디자인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꽃을 쓰고 요 잎 줄기 있잖아요. 네네. 요 아이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아래쪽에다 꽂아주시면 얘 자체로 굉장히 이제 꽃 바구니 자체가 고급스럽게 이제 완성이 되죠. 이제 이건 오이초라는 아이인데 얘도 또 이제 고급스러움을 좀 연출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꽃은 아니기 때문에 딱 포인트가 살면서 더 생동감이 확 있는 네, 것 같아요. 어 너무 예뻐요 선생님. 네. 오 진짜 예쁘다. 그죠? 네. 선생님이 꽂으신 건 굉장히 더 같은 꽃인데도 되게 화려한 느낌이고. 네. 이렇게 꽂다 보면 같은 꽃인데도 느낌이 되게 다르게 꽂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손이 크다. 진짜 눈티가 눈티가 커요. 재밌으셨어요. 네. 아 근데 너무 잘 꽂으셔가지고 재미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랄까 좀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웠어요. 아 진짜요? 네네. 이게 꽃 소중하게 다뤄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겠구나. 아, 이 까다로운 아이를.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감격스럽고 이 꽃이 이렇게 꽂아지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저 태어났을 때 죽는다고 그랬던 아이거든요. 8개월 만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진짜 마음고생.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조금씩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꽂았어요. 사실 조금 감격스러웠어요. 네.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아하실까? 진짜 좋아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. 네, 네 그러네.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제가 더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눈물 나. 아,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바쁜 딸이라 엄마 감사해요, 사랑해요 얘기 잘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거 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오늘 저의 이 버킷리스트 선생님이 해주셔서
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도 너무 영광스러웠어요. 선생님 너무 아름답습니다. 진짜 뜻깊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네. 갑자기 다 약간 공기 정화되게 아, 그러네. 아,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. 아.